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박격포 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찰과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도시가 황폐화되었으며 이곳을 지나가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미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통제 중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파괴된 친러 반군의 탱크입니다. 마리우폴에서의 친러 반군 탱크입니다. 이들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숨어 있는 곳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에서 남진을 하여 5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마을은 마리우폴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을 향한 우크라이나 제44 포병 여단의 공격입니다.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합니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석유 저장고가 러시아군의 공습에 의해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불이 붙으면서 큰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이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 중입니다.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ATGM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진지가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구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는 35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스트릭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억 달러 하나로 6,058억 원을 즉시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경제에너지 산업부는 우크라이나에 발전기 500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서 공식 연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장에 아닌 대회의실 등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은 오는 4월 1일 터키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럽 부흥개발은행은 러시아의 GDP가 2022년에 10% 감소하고 내년에는 0%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측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GDP는 2022년에 20% 감소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반등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호주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케이딩 베딩필드 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